저희들이 뜻을 뭉친 것 중에 하나가 토크 앤 뮤직쇼라는 게 이제 중점으로 이루어서 이제 이번에 공연이 시작되는데요. 사실 뭐 가수들이 노래하기 위해서 무대에 서다 보면 이제 노래 위주로만 주로 하고 있고, 또 우리 이용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강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만 또 나름대로 개그 쪽으로 또 몰고 가시는데, 저희들끼리 사실 우연치 않게 그 작년 여름에 전현욱 씨하고 같이 또 공연하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. 사실은 음악만 듣는 것만 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살아가는 얘기도 재밌게 이렇게 서로 들려주면서, 또 옛날에 추억의 그 우리 누구나 그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니만큼 그 예전에 우리가 학생 시절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억담들도 얘기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또 자기네 영록 씨는 뭐 저나 또 가수니까 자기 스타일의 음악을 또 충실히 들려줄 수 있고, 또 아주 이용렬 씨의 그 아주 입담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재밌게 느낄 수 있는, 이걸 다 혼합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뜻을 한번 합쳐본 거죠. 좋은 음악과 또 예전에 우리 7980 세대 때 학생 때 느꼈던 그 당시의 얘기들, 뭐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복을 이렇게 보는 자체로 동시에 보자마자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요. 요즘 교복 세대 아닌 사람들하고 달리. 그래서 우리가 교복 입고 사진 찍으면서 네, 향수를 이렇게 불러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. 아, 물론 무대는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서야 돼요. 나는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친구가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싱가포르의 그 교민들 위문 공연을 갔는데 무대 뒤에서 방송사들이 40원이 넘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뭐라 그러냐면, 홍렬아, 갈수록 떨려 죽겠어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카나리아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94살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무대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올라가서 막을 열려야 그 다음에 다 자기 것이 됐지, 거기를 우습게 보거나 태바르게 무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맞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공연이나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유 말 잘했는데 제가 이어서 아, 예. 바로 이어가는 겁니다. 그런데 물론 다 이제 경험들이 풍부하신 분들인데, 저 같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콘서트나 이 뮤직앤 토크쇼나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만은 보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. 일단은 관객이 많이 오시더라도 실망을 느끼시는 게 저희들한테도 큰 데미지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공연은 끝나고 나서의 여운이 좋아야지. 근데 그 경험들을 워낙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영록 씨한테 많이 의지를 하죠. 서로 의지하는 거. 사실 저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 차림표라고 그러죠. 음악 차림표 교실 때 그걸 보고는 정말 못하겠어요. 이제 떨려가지고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분위기는 뭐지? 아, 지금은 봄나는 간다는 불러줬으면 맞겠는데? 그때 거기서 제 노래보다는 탄력적으로 가는 거죠. 그럼요. 불러드리는 게 나을 법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거든요. 저희 공연 맞춰드리고 싶었어요. 막 이게 차림표가 있으면 그거대로 안 했으면 싶어요. 네. 지금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지금 다음 노래 우리가 빨란 노래 준비했는데 좀 발라드하고 브루스 같은 거 좀 안 해주나? 우리 같이 이렇게 살살 부르는 연가 같은 거 그럼 바꿔요. 그 즉시. 그게 아마 현장 분위기에 난 제일 나는 바꿀 수가 없어. 한 두 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우 씨가 노래한다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. 네, 앨범은 냈습니다. 타이틀곡이 뭐예요? 이름. 제가 합니다. 망태 12장짜리 인생. 영인의 담벼락에 누가 써놓은 이야기. 두 곡이에요? 그거 두 곡? 이번에 들려주시는 거예요? 아, 선물로도 가져왔어요, 선물로. 그러니까 뭐 기대해 주셨죠, 조금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희들 셋이 이렇게 뭉쳤습니다. 정말 무진장 재밌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못 웃기면 어떡합니까? 에이, 재미없어요. 그래서 재미없으면 어떡합니까?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환한 얼굴로 맞이하면 저는 끝나도 실망은 안 시켜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
네. 저희들은 열심히 노래하면 되는 거죠?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하여튼 네. 주도해 주십시오. 네. 니들만 잘하면 돼요. 알았지?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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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